여우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시트입니다. 2023년은 세계적으로 큰 선거가 적은 해이기도 합니다. 기껏 해봐야 스페인, 태국, 튀르키예 정도예요. 2023년 5월 14일에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튀르키예가 어떤 정부를 가지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도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튀르키예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부터 알아보자고요. 현재 여당인 튀르키예 정의개발당에서는 역시 에르도안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우파 성향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에 총리에 취임하고 두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오늘날까지 집권하고 있어서 20년째 집권 중입니다. 중간에 레임덕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때 마침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지율이 폭등했고요. 2018년 6월에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 국가로 개헌을 하기도 했죠. 이후 시리아 적경지역 쿠르드 거주지역의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만 올리다가 튀르키예 경제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3대 대도시인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모두 광역단체장 자리를 빼앗기는 참패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에 일어난 튀르키예 대지진에 의해서 민심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죠. 정의개발당에 맞서 야당인 공화인민당에서는 케말 당 대표가 출마하게 되었는데요. 야권 단일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케말 당 대표는 대권주자로 꾸준히 꼽히고 있고 공화인민당 골수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슬람 성향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단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5월 14일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튀르키예 대선에서는 상당히 변수가 많았던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지진입니다. 선거 3개월 전에 튀르키예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되었는데요. 보통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집권자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에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지지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진 발생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20년 가까이 징수했던 지진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퍼지게 되었고 또 부실공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한 번에 드러나게 되면서 민심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집권당과 건설업체 사이의 정경유착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복구 지원을 꺼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은 대부분 에르도안 대통령의 텃밭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60% 이상씩 표를 몰아준 지역이에요. 즉 튀르키예 대지진의 대처가 미흡해지고 피해가 가중된 원인이 집권당이라는 사실 밝혀지니까 민심이 요동치게 되었는데 이게 그대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선에 대해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의 7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10월에는 무려 86%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단 1년 만에 2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수출 촉진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고집하게 되었는데 이게 그대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튀르키예 경제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미국이 대놓고 케말 대통령 후보를 접견하기도 했는데요. 대선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주 튀르키예 미국 대사가 케말 대표를 접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누구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지 엿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저렇게 대놓고 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다 보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튀르키예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상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기사회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대선 개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대선 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득표율 49.4%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케말 후보는 44.96%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는 4.44%포인트로 개표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케말 후보도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닌데요. 튀르키예에서는 대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 28일에 결선투표를 해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전에 있었던 대선에 비하면 많은 영향력이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2018년 6월 첫 대선 당시에는 2위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따돌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5%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를 보이다 보니까 결선투표에서 누가 될지는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추가로 지역 투표율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보통 지진으로 인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불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곤 했습니다. 근데 막상 투표함을 까보니까 지진 지역에서 이탈표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요. 지진의 진앙지가 모두 에르도안 대통령의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케말 후보가 앞선 것으로 집계됐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다만 앙카라와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 튀르키예 3대 대도시가 전부 다 케말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즈미르를 제외하고는 지난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긴 곳
것인데 이렇게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투표 결과가 5%포인트도 채 되지 않다 보니까 군소 후보의 입지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5%대 득표를 한 신한 우한 승리당 후보가 킹메이커로 뽑히게 되었는데요. 시한 우한 후보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패를 가릴 수 있게 됩니다. 강성 민족주의 성향의 우한 후보는 대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위 후보보다도 뒤처지는 군소 후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시한 우한 후보가 이번에 약진하면서 킹메이커로 등극하게 되었죠. 시한 우한 후보는 15일에 성명을 내고 튀르키예 민족주의자들이 이번 선거의 핵심을 차지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우리는 지지선언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시할 것이며 결선 투표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시한 우한 후보가 속한 승리당은 극우 성향을 띠는 만큼 에르도안 대통령과 가까운 것을 여겨지지만 의회제 회기 주장 등 일부 정책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시한 우한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시리아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케말 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부분이라 득점이 가능하죠. 즉 시한 우한 후보가 어느 쪽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결선 결과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2주 뒤에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에르도안 대통령 2033년까지 집권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현재 69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케말 후보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는 1라운드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상외로 선전을 해서 결과가 뒤집히게 되었죠. 같은 날 실시된 총선 결과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연합은 튀르키예 의회 전체 의석수의 600석 가운데 322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뜻밖의 선전으로 인해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노심초사하고 있죠.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미적 태도를 거침없이 드러낸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나토의 결속, 중동 전략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이를 표 결집에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튀르키예와 미국 간의 신경전은 날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에서 최대 병력을 보유한 미국의 동맹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고요. 스웨덴이 쿠르드족 테러리스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나토 가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흑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보는 튀르키예가 러시아 석유를 싸게 사면서 컴퓨터 칩 등 주요 금수 품목의 운반 통로 역할을 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만이냐면 일부 미 의원들은 튀르키예를 나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국산 공격용 무인기의 우크라이나 판매를 승인하면서 중립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러시아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선전으로 국제정세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튀르키예는 러시아에 없어서는 안 될 교역 파트너로 그동안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서 튀르키예를 통하여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각종 상품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전하고 결선 투표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러시아는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외교 정책이 크게 바뀌는 만큼 세계 각국이 튀르키예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